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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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누나스타 안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시각은 지금 이제 나왔고요. 오늘도 새벽 운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 거고, 오늘 운 좋게 키다령님께서 유튜브 연말 파티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그것도 가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찍어보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그만뒀는데 왜 계속 새벽 운동 가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운동을 계속 하다가 꾸준히 했는데 안 하면은 좀 나태해질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와. 비 많이 안 옵니다, 인천은. 그래도. 아씨, 많이 온다. 아, 뛰어야겠다. 방송 강제 연장. 10분까지만 육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빠이빠이.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고, 빠이빠이 잘한다. 일단, 소고기, 미트리, 소고기 우등살. 이거랑. 아침에 거의 무조건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에 거의 무조건 이렇게 먹고. 자, 이거 한 덩이 넣어서 좀 익히다가 김치 조금 넣고, 밥은 원래 200g 넣는데 와이프랑 같이 먹기 때문에 한 공기 반 300g을 넣고 이제 반 나눠 먹어요. 그렇게 아침은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그냥 뭐 200g 현미밥 섞은 거 200g 닭가슴살볼 그냥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00g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나스 안녕하세요, 움직입니다. 와,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와우. 아, 근데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유튜브 연말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아, 초대받은 건 아니고 사실 키다령님께서 키다령님 갓다리 형님께서 초대장 두 장을 저랑 지피티님한테 주셔가지고 아주 운 좋게 정말 감사하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올려나? 사실 제가 많이 안 봐서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일단 카메라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는 저도 제 초대장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이 아니지. 이거 언제 가는 거야? 절대 못 가. 아,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 갈까요? 아, 그다음에 이게 식사가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커피룸 이 타이밍이에요. 아, 반면에 웬일이야? 식단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나름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을. 아, 제, 어, 죄송합니다. 뭐 제일 아, 많아. 아, 저, 아, 저는 오늘 식단 해가지고.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네, 여러분, 해찬TV의 해찬입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 아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역시 피디님. 아, 죄송합니다. 아,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 예, 우리 키라님. 아이고, 해찬TV님. 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진, 이거, 영상 그냥, 이렇게. 오, 네. 깨, 깨. 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뒤로 다, 뒤 한 번 딱 돌아가. 됐습니다. 맞으세요? 네,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시 12분입니다. 아, 이제 집 지하 주차장 도착했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아마 애기는 자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연말 파티, 유튜브 연말 파티도 가보고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진짜 감사한 게 이제 갓다리 형 키다령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키다령님 이렇게 초대해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덕분이라도 생각하고 요즘 자주 만나고 있지만 항상 좀 재밌게 서로 잘 통하는 집피티님도 감사드리고 피지컬 갤러리 빡빡이 형님 와 근데 진짜로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겸손의 끝판왕이다. 와 나는 그렇게 100만 유튜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높은 탑 유튜버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알겠더라고요. 정말 겸손하시고 저도 그거를 계속 배워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많이 성장 안 하더라도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방송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헬창님도 정말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갖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시간과 좋은 경험과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진짜로 소심 잃지 않고 항상 새벽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항상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뭐 좀 재미와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움직이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